매일같이 사건 사고가 끊기지 않고 조작과 문제되는 영상으로 사라진 유튜버들이 유난히 많은 연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귀각 잡는 주장 유튜버 탑3입니다. 3위 갑수목장.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본 적 있는 동물 유튜버입니다. 버려진 유기견, 유기묘를 보호하며 돌봐주었고 그의 선행과 인품에 날개 없는 천사라고 불리기도 했죠. 한때 5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기도 하지만 수의사를 준비하던 학생입니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는 유기동물이 아닌 펫샵에서 데려온 것과 같은 과 학생들의 증언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찍으려 굶기거나 던지기도 했다며 의혹을 불켰죠. 그 외에도 햄스터 관련 사건과 가짜 사연을 구성하고 인성이 문제가 있다며 폭로자가 나타납니다. 폭로 영상이 공개된 후 녹취록에서 보이는 모습과 태도에 시청자들은 매우 분노하게 됩니다. 거짓에 기반을 두고 물론 이 거짓이 탄로나면 이게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시청자들을 속여 화가 난 팬들은 곧이어 아임뚜렉과 비교하였죠. 이후 해명 영상이 올라오게 됩니다. 중요 의혹들에 대한 대답은 없었고 이틀 사이 20만 명의 구독자가 증발합니다. 그렇게 자숙기간을 가지며 7월 16일 갑수목장 유튜브 커뮤니티에 한 게시글이 올라옵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말로 시작하는 이 게시글은 아이들의 안부와 자신의 근황을 알렸죠.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다. 루미는 틈만 나면 다가와 꾹꾹이를 해주고 위로는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노루는 늘어져 있다며 아이들의 근황을 알려줍니다. 아이들을 때리거나 굶기거나 방치한 적이 없다. 모두 근거 없는 주장이고 라이브 영상 및 원본 영상, 수도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인증할 수 있다. 후원금 의도에 맞게 사용하였고 카드와 계좌 내역을 제출했다. 카톡은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며 녹취록은 앞뒤 내용이 삭제되었고 제보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 사건의 진위 유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고소하였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리하여 밝히겠다. 펫샵에서 데려온 것이 맞다. 변명할 여지가 없고 아이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지내왔다며 거짓에 기반을 두고 물론 이 거짓이 탄로나면 이게 다 무너지는 거거든. 아이들의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을 얘기하며 복귀각을 잡았죠. 하지만 이미 민심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의 반응은 안 좋았습니다. 분맛 좀 보니까 포기 못하겠고 돈 처먹으려는 게 보인다. 햄스터는 왜 해명 안 하냐? 돈 떨어졌냐? 복귀각 잡지 말고 조용히 지내. 수익 창출 정지 안 먹으려고 올리는 거냐? 등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6개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익 창출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러한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죠. 아이들의 행복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감성과 성실히 조사받겠다며 떡밥을 던지는 것을 보면 참... 갑수목장 사건 제보자를 도와주는 로이어 프렌즈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절차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 아니며 검찰 법원 단계가 남아 시간이 더 걸린다고 전했습니다. 2위 강한달. 다양한 게임들의 슈퍼플레이와 빠른 템포로 플레이하며 고인물, 재능충 등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게임 유튜버입니다. 한 대도 맞지 않고 보스를 잡거나 남들은 깨지도 못하는 난이도를 퍼펙트로 클리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호응과 그의 경이로운 플레이에 감탄하며 찬사를 보냈죠. 하지만 그의 게임 플레이 조작 논란과 아이디어 논란이 터지게 됩니다. 롤러코스터 타이쿤 고인물 플레이 영상이 발화점이 되며 사건이 시작되었죠. DC 고전 게임 갤러리에 활동하던 초코보라는 유저의 글을 가져와 똑같이 영상으로 제작합니다. 플레이 방식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쓰인 멘트마저 똑같았죠. 이를 알게 된 시청자들은 해명을 요구했고 해당 유튜버는 댓글을 삭제하다 결국 영상을 내려버립니다. 이후 해명을 요구했던 영상은 엔딩 크레딧이 추가되어 다시 올라왔고 기획 초코보라고 추가되었죠.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초코보와 협업한 거냐며 초코보 본인도 나타나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를 응원했던 많은 팬들은 비판하였고 이를 중점으로 다른 영상에 문제가 없는지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해당 유튜버의 영상들에서 여러 조작 증거들이 속속히 드러나게 되죠. 라이브 영상처럼 보이게 짜집게 하거나 반동에 피가 깎여야 하지만 안 깎이고 코인의 개수가 달라지거나 누르지 않았지만 정확 판정이 나왔죠. 조작된 것을 알게 된 시청자와 많은 팬들은 돌아섰고 해당 유튜버의 커뮤니티에 해명과 사과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신뢰는 이미 잃었고 사과문에서조차 반성하는 모습은 없었으며 자랑만 하는 느낌을 주었죠. 강한달은 모든 영상을 내리고 자숙하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자숙한 지 반년이 지나 7월 17일 한 영상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동안 있었던 의혹들의 해명과 복귀 소식을 전하는 영상이었죠. 해당 영상에서는 슈퍼플레이 영상들은 시청자에게 조금 더 시원하고 빠른 템포로 몰입감을 주고 싶었고 편집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초코보의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 또한 얘기했는데요.
사리 분별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보게 되었고 자신이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 만들었다고 해명했죠. 그러나 일부 논란에서는 해명조차 없었으며 진지한 모습이 아닌 유쾌하고 방정맞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또 영상에 패드립을 넣는 행동과 영상에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한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는 행동을 하며 많은 시청자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복귀를 예고하며 영상이 끝나게 됩니다. 유쾌하게 풀어나가려 했지만 의도한 것과 다르게 흘러갔죠. 다시금 여론은 안 좋아졌고 그를 응원하는 소수의 반응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비판적인 반응입니다. 주작하다 걸린 건 나지만 니들이 나쁜 거다. 어떻게든 복귀각 잡으려고 시청자들 기만한 짓을 진지하게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재밌지도 않은 짜집기에서 개소리하는 영상 잘 봤습니다. 벌써 6개월 수익정 직후에 돌았나? 주작한 놈이 성낸. 개인적으로 강한 달의 갓집 실력은 인정. 1위 송대익. 호남처럼 항상 사건 사고를 달고 다니며 참교육하는 영상과 먹방, 여자친구와의 영상 등을 컨텐츠로 올리며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죠. 하지만 도를 넘는 주작이 탄로나며 시청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송대익 주작 사건은 치킨피자 배달시켰는데 먹다 남은 치킨이 왔어요. 전화해서 따져야겠죠?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시작되었죠. 영상에는 피자 두 조각이 비어있었고 먹다 남은 치킨 조각이 담겨와 해당 유튜버는 업체에 전화하게 됩니다.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업체 쪽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대응을 하는데 당연히 이를 본 시청자들은 해당 업체의 대응에 크게 분노하였고 비난하게 됩니다. 두 번째 통화를 받게 되고 진상 고객을 상대하는 듯한 말투와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여주며 첫 번째 통화보다 더 상식적이지 않은 대응을 보여주었죠. 이렇게 통화를 마치고 권리 찾기 힘들다는 자막과 영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를 시청한 사람들은 피자나라 치킨 공주 업체에 대한 강한 비판과 욕을 먹게 되었고 해당 영상은 금방 퍼지게 됩니다. 늘어나는 조회수만큼 조작 의혹이 하나씩 나타나 커져갔을 때쯤 유튜버 정배우가 각 지점 사장님들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냐 물어보았고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조작이라는 사실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후 해명하라는 강도 높은 비판 댓글이 도배가 되었고 어떠한 해명 없이 지나가며 피자나라 치킨 공주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전국 매장을 확인하였고 법적 대응하겠다며 입장을 발표하였죠. 그렇게 사건은 점차 커지게 되었고 송대익은 사과 영상을 올리며 주작을 인정하고 사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떠나버린 팬들과 도를 넘는 장난에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었고 또 다른 영상의 문제점과 조작이 밝혀지게 되며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가시지도 않은 채 8월 1일 안녕하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한 달 만에 복귀를 알렸죠. 머리를 빡빡 밀고 나타난 송대익은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하며 정확한 해명 또한 없었습니다. 현재 채널에는 일상을 다룬 영상과 머리를 미는 영상 그리고 아랍어 사과문에 해명 영상이 올라와 있죠. 복귀한다고 올린 일상 영상은 벌써 논란거리가 3개나 생겼고 가식적인 모습에 시청자는 작은 것부터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응원하는 소수의 시청자도 있었지만 대부분 시청자는 매우 비판적인 반응이었습니다. 1개월 만에 복귀하는 사람은 처음. 한 달이면 반성한 게 아니라 그냥 쉬다 온 거네. 실수를 많이 강조하는데 실수는 조심하지 않아서 잘못함인데 오히려 사기친 것인데 왜 실수라고 자꾸 말하는 건가요? 반성의 의미로 머리 비는 건데 무슨 게임 벌칙 걸려서 미는 거 마냥 억지로 하네. 반성하는 의미로 삭발하는 거면 웃지 말고 진지하게 해야지.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일상인데 인위적인 느낌이 너무 많이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숙기간 한 달 주작으로 영상을 만든 게 실수가 맞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성 문제 있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잡다한 지식을 전달하는 잡식 백과였습니다.